가을 시즌에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낙엽과 노란 단풍잎들이 떨어져요. 전망이 좋으니까 앞차도 천천히 가면서 구경하는데 저도 급한 건 없으니까 같이 이동하면서 진동과 바람을 느끼고 멋있는 전경을 구경하면서 이동했어요. 김삿갓 유적지에 갔는데 영상들이 실수로 지워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역작이란 사실을 알고 평생을 일 안 하고 놀고 먹은 사람인데 문학 작품을 남겼다고 유명해진 사람이죠. 산골 동네를 일부러 지나가 왔어요. 이동 시간은 더 걸리지만 느낌이 달라요. 가을 여행자들인데 역시 오토바이는 배기음이 멋있어야 돼요. 태백에 도착했는데 조용해요. 태백역 근처에 숙소가 많아서 검색을 하고 하루 잠을 잤어요. 어젯밤에 잤던 동화 모텔. 내가 잤던 곳은 동화 호텔. 방금 먹은 아침 식당. 아, 잘 나와요. 그리고 식당에서 커피 한 잔 빼오고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출발 준비.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검색을 해서 동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동화에서 점심을 먹고 소백산을 올라가는데 비가 내려요. 어제 날씨 좋은 태백산도 좋았고 오늘 비 내리는 소백산도 괜찮았어요. 이곳은 소백산 국립공원인데 비만 안 오면은 정말 좋은 날씨인데 지금 비 와가지고 도단삼봉에 도착했는데 주차비가 1,000원이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하고 싶은데 이 비오는 날 엄두가 안 나요. 이거 테이프를 다 묶어놓은 건데 그냥 고프로로만 촬영해야겠어. 비만 안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전경도 멋있고 와, 이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하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아쉽네, 아쉬워. 오는 내내 비가 많이 내리더니 서서히 그치고 보슬비가 내려요.